좋더라고요. 이거 진짜 이거 클럽에서 추면 어떻게 돼? 클럽에 있는 남자들이 코피팡? 죄송해요. 집에서 남편분들 계시잖아요. 남편분 앞에서 해! 그러면 남편분 코피팡! 주책이에요, 진짜. 나이 먹고. 뭐, 남편도 없고, 뭐, 클럽도 안 가시는 분? 그럼 남자친구 앞에서 이렇게 해주면 어떻게 해? 남자친구 코피팡! 여자들이니까 그렇게 섹시하죠. 그러시는 남자분들이 계시죠. 비 봐봐요, 비. 비 얼마나 섹시해. 비니까 섹시한가? 자, 웨이브 하는데, 자, 필수 조건이 이러시는 분이 있어요. 가슴이 커야 된다. 선생님, 뭐 가슴이 없어서 못하겠어요. 이 가슴 사이즈랑은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유연성의 차이는 있지만, 그리고 그 가슴 크면 좋긴 하겠지만, 꼭 그것 때문에 뭐 섹시해 보이지 않아요. 뭐 웨이브가 안 돼요. 이거 말도 안 되는. 비 봐봐요. 비 가슴 없잖아요. 근데 왜 섹시하냐고. 자, 첫 번째. 자, 웨이브 갑니다. 웨이브를 할 때 혹은 춤을 출 때 좀 섹시함을 어필을 하려면 정면보다는 약간 사선이 섹시해요. 반만 보여주는 게 더 이제 보일까 말까 약간 그런 효과도 있고 내 단점을 가릴 수도 있어요. 골반은 일단 이 정지 상태로 고정을 한번 시켜볼게요. 이 상태에서 움직이지 말고 근데 이 엉덩이 자체는 왔다 갔다 가능해요. 가슴 따라가면 되니까 여기는 그냥 왔다 갔다 그냥 놔두고 일단 가슴만 이 가슴 여러분 가슴을 이렇게 해봐요. 여기로 이 가슴을 너무 내 이렇게 만졌나? 가슴을 쭉 한번 밀어볼게요. 차렷. 자, 밀어볼게요. 차렷. 일단 이게 돼야 돼요. 그리고 가슴을 뺐으면, 자, 차렷 하지 말고 뒤로 약간 이렇게 빼봐요. 무릎이 살짝 구부려져도 되니까 앞으로 뺐다가 뒤로. 앞으로 뺐다가 뒤로. 이게 이제 웨이브 하기 전에 워밍업이에요. 몸 푸는 거. 응. 가슴을 쭉 뺄 때는 날개뼈가 붙는다는 느낌으로 뒤로 넣을 때는 이게 날개뼈가 서로 멀어진다고 생각하고 등을 이렇게 둥글게 이렇게 형님 자세로 응? 근데 어깨 자체로 이렇게 하지 말고 가슴으로 하세요. 가슴으로 어깨로 하면 안 돼요. 자, 이게 정면이죠. 그러니까 정면보다 약간 살짝 내리세요. 초보자분들은 티가 잘 안 나더라고요. 정면으로 하면 크기가 그러니까 웨이브 그 동작 크기가 가슴 크기 말고 자 그래서 지금 앞으로 빼지 말고 살짝 아래 사선으로 뺀다고 생각하고 약간 이렇게 숙이세요. 근데 그냥 몸을 숙인 게 아니고 가슴을 뺀 거예요. 일부러 가슴 빼세요. 2번 자세는 뭐냐면 이 가슴을 위로 하늘을 본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사선으로 이게 2번 동작이에요. 자, 2번 동작을 했을 때 지금 몸이 어떻게 됐어요? 자, 1번은 그냥 서 있는 자세에서 가슴만 앞으로 뺐지만 2번을 딱 하니까 허리가 어떻게 이렇게 꺾였어요. 그래서 S라인이 됐어요. 자, 그래서 2번 이렇게 라인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1번, 2번, 자, 3번 마지막 갑니다. 3번은 아까 첫 단계에서 워밍업 자세 뒤로 넣는 거 있었죠. 등 둥글게 이렇게 그래서 살짝 넣을 거예요. 이 끝났어요. 웨이브. 그래서 1번 1단계 살짝 아래 하늘로 그 다음에 뒤로 가슴만 가슴 앞으로 빼고 위로 뒤로 어디 가서 못 들을 희귀한 특강입니다. 아 역시 마일리 스타일이에요. 마일리 제 스타일의 춤이에요. 허리가 아프고 엉덩이에 힘이 들어가요. 맞게 하는 건가요? 허리가 당연히 아플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유연성을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웨이브를 많이 하면 이게 군살이 좀 많이 빠지는 건 사실이에요. 왜냐면 자꾸 써요. 등도 쓰고 허리도 쓰고 근육을 쓸 수밖에 없어요. 몸을. 그래서 날개죽지 담걸릴 것 같은데 제가 너무 좀 힘을 너무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슴이 안 빠지면 막 빼려고 그렇게 힘을 줘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좀 유연해지면 괜찮을 텐데 이거 하니까 소화돼요 진짜? 그래서 웨이브를 많이 하게 되면 배가 땡기는군요. 왜 맞아요. 웨이브 많이 하면 배가 땡겨요. 이거 은근히 그러니까 유연성도 길러주고 운동도 많이 되니까 그냥 운동 삼아도 한번 해보세요. 그럼 다음 단계 가볼까요? 방금 한 거는 웨이브라고 할 수가 없죠. 왜?
제가 연결을 시키지 않았어요. 우리가 웨이브가 뭐예요? 이렇게 우리 파마머리 웨이브 하잖아요. 이렇게 꼬불꼬불 이렇게 라인이 이렇게 물결 모양처럼. 자, 파도가 이렇게 칠 때 이렇게 웨이브가 지잖아요. 끊김없이. 그래서 우리 몸도 그렇게 만들 거예요. 이렇게 웨이브를 이렇게. 이게 웨이브죠? 이렇게. 이게 웨이브잖아요, 여러분. 웨이브에 아니 이렇게. 여러분, 웨이브죠? 응? 웨이브 아니야. 여러분? 자, 서비스. 그럼 이걸 웨이브로 하려면 연결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내렸다가 위로 올렸다가 뒤로 넣었다가 바로 내렸다가 위로 올렸다가 넣었다가 이렇게 살짝 아래로 위로 뒤로 해서 이렇게 연결을 하면 뭐가 됐어? 가슴 웨이브가 됐어요. 오! 자, 여기서 팁을 갑니다. 팁. 개그맨들 웨이브 하는 거 보면은 뭐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이거는 뭐냐면 몸이 따로따로 이렇게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통째로 가는 거예요. 몸이. 그러니까 골반은 고정을 시키고 이렇게 가슴만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이게 통째로 같이 무게 중심이 아예 이동해 버리면 안 돼요. 어떠신 분들은 이렇게 또 할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지금 뭐가 잘못됐어요? 이게 머리를 써버리면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이거를 못해. 고정시키고 몸만 쓰는 게 더 잘해 보여요. 고수분들이 웨이브 할 때 어떻게 머리를 쓰냐면 웨이브 할 때 막 이런 식으로 이거는 막 머리 치는 거는 뭔가 화려하게 한 번씩 하는 거고 그거는 이제 목 나가기 전에 하지 마시고 초보자분들은 머리 쓰면 망해요. 장난이고 일단 목을 고정시켜 놓고 이런 가슴만 움직이는 게 더 저는 섹시한 것 같거든요. 무심하게 응? 가슴만 이렇게. 그래서 팁을 드리자면 무게 중심을 전체적으로 가지 말라. 무게 중심은 놔두고 몸을 따로따로 가슴 위주로 나가라. 팁 두 번째는 고개를 들지 말아라. 세 번째는 이렇게 크게 이렇게 가지 말고 그냥 이 서 있는 상태에서만 해보세요. 이렇게. 정말 이거는 클럽에서 여성분들이 하시면 진짜 대박인데. 자, 이렇게 제자리에서 그냥 다리 모으고도 이렇게 이렇게 마일리를 믿습니까? 여러분을 춤짱의 세계로. 네, 머리는 제대로 하는 것 같은데 아닐 수도 있겠네요. 거울을 꼭 있어요. 춤 연습할 때는 거울 보고 하는 게 좀 정확하고요. 거울이 없으면 아무래도 느낌대로 하니까 좀 초보자분들은 아이고 왜 자꾸 가슴 말고 배가 나오는지. 아, 그러게요. 자, 가슴을 밀어야 됩니다. 서클 웨이브가 뭐예요? 서클 웨이브? 아, 그 아이솔레이션 얘기하는 걸 거예요. 그거는 이제 웨이브라고 하는 것보다 이제 아이솔레이션인데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이렇게 서클을 그리면서 그냥 아이솔레이션 얘기하는 것 같은데. 자, 여러분 그러면 음악 틀어놓고 배운 거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 따라 하세요. 제가 손 올리면 여러분도 올리시고 제가 이렇게 만지면 여러분도 이렇게 만지셔야 돼요. 천천히 빠르게 반대로 앞으로 위로 뒤로 앞으로 위로 뒤로 아래 위에 뒤에 오케이. 앞에 보세요. 자, 앞에 봤다가 다시 네, 그대로 손 올려서 반대로 한 번 더 네, 그대로 한 번씩. 자, 빠르게 클럽 가고 싶어진 방송이래. 내가 노린 거. 이렇게
이렇게 음악 좋은 거 틀어놓고 집에서 해보세요. 쫓겨날라나? 가슴보다 머리가 같이 뛰쳐나가요. 그러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거 머리가 나가면 안 돼요. 처음엔 느린 음악으로 연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빨리, 자, 빠른 음악으로 하려면 동작이 어떻게 되겠어요? 동작을 작게 하시면 돼요. 음악은 느린, 음악은 빠른데 동작을 크게 하면 못 따라가겠죠? 꽤 힘들지만 열심히 하다 보면 등살도 빠질 것 같아요. 당연하죠. 네, 이게 진짜 상체,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상체 거의 쓰는 일을 대부분 없을 거예요. 근데 하면 할수록 등도 땡기고 배도 땡기고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음악에 맞춰서 제가 이제 이게 어떻게 되는지 프리하게 한번 춤을 춰볼게요. 참 잘 올 것 같아요. 오, 좋아요. 꿀잠 자야 돼.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히 주무세요.